요즘에 가맹도 대출 맡겼고요. 연말까지는 뭐 이제 고신용, 신용대출 등 신규 대출 중단을 한다고 해요. 네. 그 때문에 이제 대출 맡기 전에 이제 규제 우려돼서 전세값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돈줄이 막혔죠. 그래서 이제 뭐 가계부채 추가 대책 앞두고 은행권 계속 이제 대출이 중단되면서 이제 집을 이제 구매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어? 괜찮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서 구세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구세주요? 네, 구세주. 자, 대부업자들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네네. 그리고 사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네네. 그러면 그 중간 마진을 대부업체가 돈을 다 벌겠네? 쿠션이죠. 쿠션 먹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뭐 우수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걸 전망이 되고요. 이 경우 이제 대부업체가 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도 기존보다 싸게 자금을 빌리면서 마진 압박 속에서도 이제 저신용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수 기업들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협의가 거의 다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위권 대부업체는 평균 조달금이 6% 초반이며 상위 5개는 4%대에서 5%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중에서 돈을 빌렸던 것보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빌리니까 조금 더 뭐 낮은 가격으로 돈을 빌려서 돈을 풀어줄 수 있다. 네. 결국은 쿠션 먹어가지고 얘네들 대부업체들은 뭐 낮은 금리로 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뭐 얘네들이 조달금리 뭐 6%대, 4%대, 5%대 이거 플러스 돼서 이게 선민들한테 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높아지죠. 어차피 이제 3금융권 쓰시는 분들, 이제 거의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높겠죠. 자, 그래서 최고금리가 24%였는데 20%까지 그래서 좀 조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손해보는, 대부업에 손해보는 건 여기서 메꿔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다는 안 메꿔지지만 조금은 메꿔지겠죠. 그리고 이제 선민들의 부담은, 야, 최고금리 해봐야 20%밖에 안 돼. 네, 걱정하지 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왜 대부업체를 키우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깊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음흠. 자, 그래서 뭐 이제 제1금융권이 있고, 이제 2금융권이 있고, 그다음 3금융권이 있는데, 이제 3금융권 쪽에 이제. 그 콩팥 그림, 콩으로 그림하는 그 리드코프 있는데, 거기 그렇죠. 아닙니까? 여기 산화만이 리드코프. 산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드코프가 지금 우수업체로 선정된 21곳이 리드코프가 있네요. 리드코프. 네, 리드코프는 있고, 산화만이는 없어요. 아, 그 OK뱅크 하면서 OK맨 나와서 빔손 이상 광고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은 뭐, 콜렉트 대부. 뭐 잘, 뭐 이름이 참 이래. 이상해요.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 밀리언 캐시 대부. 다 듣보잡이죠. 네. 이런 데서 돈을 빌리겠죠, 이제. 아, 유미도 골든 있다. 캐시 대부, 유미 캐피탈. 이런 데서 이제 서민들은 돈을 빌려야겠죠. 네. 이제 부동산들도 이런 데를 추천을 하면서 커미션을 먹겠죠. 아무튼 대출 규제가 막힌 타점에서 우수 대부업으로 자금이 조금 몰리는 모습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막히자 사람들이 대부업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살아났다고 했지만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경제가 살아났다고 느낄 수가 없죠.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규제가 지금 빡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